아니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는 거 난 괜찮아. 우리는 괜찮아. 근데 요즘에 애들이 신나가지고 DM을 보낸단 말이야. 저한테 왔어요. 국지 언니 화보 사진 너무 사랑스러워요. 방송에서도 윙크해주세요 라고 온 거야. 뭔지 기대하고 눌렀어. 눌렀더니 무슨 사진이야. 이거 뭐야. 야 바로 안 웃는 애들 뭐야. 바로 안 웃는 애들 뭐야. 얘들아, 야 고창석. 야 고창석이잖아. 내가 아니잖아. 고창석이잖아. 19번 수염난 이국주. 하지 마라 박수희 씨. 아 나 미치겠다. 미안한데 나 초등학교 때도 저렇게 안 그렸어. 뭐 하는 거야 지금. 방송만 나가면은 나한테도 DM이 아주 그냥 폭발해요. 폭발해. 어? 지겨워 진짜. 나한테는 이런 DM이 와요.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. 야 웬일로 벌써 웃기다. 야 웬일로 이렇게 바른말을 하지. 뭘 바른말해 벌써 웃기다. 야 이거 뭐야. 나 이거 제일 웃겨. 너무 똑같지 않아 솔직히? 나는 모르겠는데. 나는 모르겠는데. 난 이게 제일 웃긴 것 같아. 얘들아. 그리고 아니 닮았다니까. 23번. 김성민 씨 잘 그렸네. 야 23번. 김성민 씨. 하시는 건 야 씨. 자유로 귀신이야 자유로 귀신. 박소희 씨 자유로 귀신 봤거든요. 똑같아요. 근데 또 하나가 왔어. 영면이 국주 언니 우에 진짜 좋은 듯. 좋지? 그런데 친하니까. 야 씨 이거 뭐야? 아이 까불지 말라 그래. 야 이거 뭐야? 아 누가 난데? 아니 나는 누가 나고 누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데? 중요한 건 되게 자존심 상해. 야 씨 100kg 있잖아 지금 죽어냈잖아.